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정치라는 거는요, 자기가 제일 미운 사람하고 밥값 내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. 근데 박근혜 위원장은 그런 게 없어요. 18년 혹은 30년 같이 한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. 박근혜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만큼이라도 심기를 거스르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. 박근혜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다. 누구냐? 자기 자신. 박근혜 위원장은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요. 그렇지만 늘 자기 자신은 용서 많이 하죠. 우아함이 있는데 좀 촌스러운 우아함이라는 거죠. 18년 동안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절제된 언동이라든가 옷 입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좀 고급스럽고 짜르르 흐르고 그러는데 패션이 없어서 싫었어요. 맨날 이렇게 기세우고 이거는 정성이 굉장히 다 들어간 옷이에요. 누가 해주는지 모르겠네. 똑같아요 옷 스타일이. 근데 좀 다른 디자이너의 옷도 입어보고.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 샴푸를 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샴푸가 없대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썼던 뭐 예전에 나온 샴푸 있어요. 아니 그런 거 좀 써보지. 왜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나와서 단종된 샴푸를. 근데 그래도 그걸 쓰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. 안 드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. 드세요 이런 거예요. 그랬더니 뭐 이러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드디어 보좌관이 이 포크와 나이프를 갖고 온 거야. 아니 햄버거를 무슨 포크와 나이프로 먹습니까? 촌스러운 와 시대가 지난 올드 패션. 아 이런 게 좀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 사람이 전욕을 실험하고 있구나. 비가 오니까 이제 우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 의원이 바로 옆에 오더니 저보고 빨리 우비를 씌워주라는 거예요. 다들 그 얘기를 듣더니 카메라를 갖고 탁 모여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모자를 씌우면 저도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그냥 사진을 다 찍을 거 아니겠어요. 그러면 뭐 충성하는 뭐 무수리 전역 뭐 상궁 전역 이렇게 나갈 게 뻔해요. 저는 한 개인의 인간이고 한 개체로서 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었더니 옆에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이 두 의원이. 그때 박근혜 위원장이 그 소리 다 들었죠. 가만히 있더라고. 그게 한 5분 정도 됐어요. 저도 가만히 있어요. 두 아저씨들은 막 큰 목소리로 난리를 치고 기자들은 그때 점점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한 200여 명이 몰려들고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. 아 충성심, 나의 굴복, 내가 완전히 엎드리는 거 이런 걸 보여줘야지 직성이 풀리는구나. 그래서 제가 정말 속으로 피눈물이 일어나는데 내 피나는 피눈물 나는 심정을 당신도 사람이라면은 같은 여성이라는 감지해라.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해주는데 아무 내색도 가만히 있더라고요. 예? 그리고 사진은 막 200명이 기자들이 몰려줘서 싹 찍고 네, 고맙다라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손이 없냐고요? 발이 없냐고요?